자, 우리 거북이 군만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저 까치 단장님. 빠르게 읽으면 저 까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거북이 군만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내일까지인데 오늘 두 번째 공연입니다. 자,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차분하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은 출시곡입니다. 연모어머니들. 이야, 우리 어머님들 맛있게 드시네. 예? 맛있어요? 아유, 많이 드세요. 예, 아유, 맛있겠다. 앞이 가끔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멀어지만 당신이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좋다. 참, 참. 오늘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다. 아,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이도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난 약속이 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멈출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으로 오지만 당신이 떠나서 나도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뭐 요요요 하면 박수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 가수들이 노래가 나오는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대이고야 지랄 맞구나 가슴이 마늘하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개를 쳐들지 않겠습니다. 알아서이 좋은 날 알아서이 고맙습니다. 아유, 야, 우리 어? 참 우리 인수연 씨, 트로트 가수 인수연 씨, 새별이 품바님 오늘 팬클럽이 가시도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가 주시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매너 굿이다, 매너 굿이야. 어? 야, 대단하다. 우리 감독님 계속 하루 종일 저 앉아가 찍네. 내가 그때면 돈 저도 못 하겠는데.
돈바카도 워낙에 있어. 야, 대단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거북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예, 우리 까치공연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 곡 더 보내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악 큐! 이걸 좀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음악 하면은 큐! 외쳐줍니다. 자, 음악!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음악! 큐! 가입시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아유, 보기 좋습니다. 정말 아주 곱게, 네, 연세가 되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자, 가자.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세월이 가도 내 시에 못 잊을 사람 알로하 아버님이 좋다 비만 내린다 변치 말자던 그 약속을 냉정히 뿌리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갔지만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시골에 가도 내 시계 못 잊을 사람 사랑한다던 그 약속을 냉정히 뿌리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갔지만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시골 가도 내 시계 못 잊을 사람 고맙습니다.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엿을 팔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박수 좀 쳐주면 어때? 뭐 디비집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여기 몇 살? 17개월. 엄마야, 아, 요즘 애들 이리 잘 크나? 아유 이뻐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완전 불빵이네. 불빵 찍어놨어. 아유 이름이 뭐야 이름? 태순이? 태준이? 태주? 해주? 태준! 예, 아유 어쨌든 참 예 보기 좋습니다. 뭐 마실라 왔어요? 집은 어딘데요? 예? 아 이쪽에 휴식도시. 아유 보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노래 좀 더 듣고 예, 편안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자, 내 시계 못 잊을 사람 보내드렸는데 이거 이태호 씨 노래인데요. 요즘 이태호 씨가 몸이 좀 아파요. 좀 안 보이죠, 그죠? 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몸이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당분간 못하고 계셔. 제가 이태호 씨를 너무 좋아해요. 뭐 미쓰고 뭐 간대요, 글쎄요. 내 시계 못 잊을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내 시계 못 잊을 사람을 불러봤습니다. 자, 거북이 품바. 예. 가수 한빈이었고요. 지금은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남 씨 38광땡 이 노래를 제가 작곡해서 드렸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빠이빠이야 주인공 서우명 가수에게도 주고 지금 김다현이 네, 트롯 미스트롯의 김다현 양한테 곡을 세 곡을 지금 줬고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꿈이 품바였어요. 품바의 꿈을 꾸고 살다가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까치 품바 우리 족까치 당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품바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수 많이 나오면 밤새도록 나하고 막 죽기 살기로 놀아보입시다.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 38광땡하고 뭐 박수 많이 나오면 할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음악 하면은 뭡니까? 스탑 때 좀 이따가 자, 음악 하면은 뭐? 큐! 자, 음악! 다시 음악! 큐! 가입시다. 가자! 하없이 울던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수가의 여기 좋다 분위기 좋고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박수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시간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실컷년이날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랑을 하고 낯설어 내 가슴에 흘러져 한없이 울던 민사랑 오늘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슴바에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아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명곡은 명곡이에요. 배우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아니겠어요? 정말 배우 가수가 우리 그분이 남긴 발자취는 이 가요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내 마음님이 신청을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자, 보내드렸고, 또 신청하신 곡이 한 곡도 있는데, 자, 내 영혼의 히로인, 남지. 예. 자, 남진 씨 노래 보내드리는데, 자, 여러분, 시간이 착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기서, 우리, 나이트 마켓입니다. 이게, 사실, 한 군데 한 군데 그냥,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맛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뒤에 우리의 사족 관상 보시는 거 잘 보더라. 오늘 식당에서 내보고 만났는데, 대박 난대, 내보고.
야, 내가 대박 난대요. 아주 인물이 너무 잘생길때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인물 잘생긴 건 희한하게 알아보시더라고. 무식을 크게 웃네 또. 이 사람들이요. 자, 뭐라고? 어머니, 한 곡 더. 말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만. 네, 예. 자, 음악 하면은 큐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독님들 아니에요, 감독님. 자, 음악! 안 들려. 음악! 큐! 가입시다.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티는 별로 안 납니다. 예, 내가 죽기 살기 하는지 아는지 포티는 안 나요. 어디서 평화 나냐면은 예, 배가 고파. 영화 두고 보면 배가 고파. 얼마나 영을 쓰는지.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박수만 많이 주시면은 무대에 있는 이 거북이는 죽기 살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박수 주시고 저는 축기 자기로 하고 요 뒤에 있는 까치단 전 단원들이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음악 큐 해주세요. 음악 큐. 다시 음악 큐. 우리 아버님 잘하십니다. 큐 가자.
신기하면 내게로 실명이 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름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말도 없이 떠나려만 신나갑니까 기가슴에 울면서 애원할 것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이 몸을 놓을까 그리워도 보고파도 만날 수는 없는 겁니까 마음 주고 떠나시면 이내 몸은 어디 가나요 이렇다 말도 없이 떠나야만 하시는가 이 가슴에 스치듯이 나를 울리며 이 몸을 눈물인지 땀인지 아이고 이 구별이 안 간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무슨 복이 남았어 그 뒤에 아이고 그래요 자 가요 메들리 신나게 예, 분위기 있는 노래 많이 했으니까 신나게 한번 자 메들리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음악 하면 큐입니다 음악 큐 다시 음악 큐 가수 자 신나게 가봅시다 자 자 이게 사실 오늘 이틀째인데 자 내일 3일째까지 우리 여기 계속 있습니다 원래 이틀인데 하루 더 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못 가게 말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니까 내일 많이 모시고 오세요 아셨죠? 자 음악 가자 주인 자랑하게 마치었어 박수 이렇게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사랑이 당신만 만나
줘야 할 당신의 얼굴에서 실주가 지나가네 내 모습이 이어서 사랑해 동료이 아돌아 아돌아 이어서 예예여기 내가 전달할게 누구야 못한 사랑이 대표 옳지 옳지 못 따라내 노래가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힘이 납니다. 죽기 살기로 어머니 어머니 들어가서 한잔하고 또 한잔하고 있어 한잔하고 있어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한다고 이미 돈을 많이 줍니까 예, 참말로 고맙다 참말 천사다 천사라 보나 보나 뻔하다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노 아이고 혼자라 예 뭐 결혼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되십니까 결혼했어요 일단 저런 거 봐.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들이대는 여 있는데 아무한테나 들이댄다, 진짜. 잠깐 보이소, 형님. 들이대 여 있네, 여 있어, 들이대가. 아유, 참말로. 좋습니다. 아유, 아, 나 참. 아, 여들은 어디서 이렇게 왔대요? 응? 어디서 왔어요? 어디? 어, 그래. 안녕. 어, 그래. 어. 그래. 어. 아니, 왜냐면 얘들이 신기해서 그래. 어 그래 봐 연예인을 보는 게 딱 알아보잖아 아이고 참말로 애들이 눈이 높네 눈이 높아 아 왜 오야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나는 아니지만 참말로 내 거거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 참말로 우리 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아들이 어른보다 더 똑똑해 벌써 사람을 알아보잖아 잘생긴 거 알잖아 누님 참말로 눈이 높다 잘생긴 걸 알아보고 노래도 귀신같이 하고 지구수 돈.. 아 돈은 없다만 아이고 어쩌든지 어디 혼처 있으면 좀 잘 좀 봐주이소 뭐 어쩌든지 혼자께 엄마 마누라 하나 구해주이소 예 예 뭐 애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엄마 돈만 조금 있으면 되는데 말이 되네 싹 내한테 사인을 주는데 야 아하 어, 전화번호 주고 가이소 예. 아, 010-7777 7777 원래 또 7777 77 맞다는 이야기야 아무나 막 주고 예, 전화번호 알았어요 주고 가 예. 자 노래 한 곡 더 보내주세요 뭐 있습니까? 예? 통기타요? 아 그래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7080 통기타 라이브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통기타를 내가 들고 자 한번 자 아 나 땀이 그냥 뼈도 시원해 아이고 참말로 자 이거 자 지금부터 통기타라 이거 네 이거 켜고 예 켜고 예, 여기 보조문이 좀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저 통기타 라이브 네, 보내드리는데 여러분까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일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많은 분들 모셔서 네, 즐거운 시간 할 수 있도록 자, 맞습니다. 이거 준비한 게 좀 있긴 하네요, 이게 저 어디야? 아, 예, 어디? 그쪽 아닌데 반대인데 됐어 자, 똑같아요 그러네 아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된 것 같고 자 마이크 아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기타를 내 메고 이제 추억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보고 그런 말을 했대요. 저거 가짜 아니냐? 어? 뭐야 그? 네. 자, 됐습니다. 네. 지나지 않은 향기를 나고 지나가 있을 때 말을 걸리기도 어색하게 나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나를 만지면 기도 소리 들으니까 좋죠? 예, 꼭 색다른 맛이 납니다. 너무 지나지 않은 향기인다고 지난달 쓸쓸하다 다시 말을 걸리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서둘지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빠져 소리 없이 내게 나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속속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빠져 소리 없는 정지 아이고 이 돈을 휘었다 떠가지고 가네. 아이고 우리 감독님 참 매너 있다. 예, 어디까지 했냐 근데. 아 정이 그랬지. 소리 없는 자랑 내게로 조금 전에 느꼈어. 아 진짜 좋았어요 이번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오르가스 뭐 이런 거. 뭔 소리야? 카타르시스 가는 거? 정이. 어 마이. 똥놀라. 자 동기들 아이고 자 엄마 하나 주시. 가보이. 잘한다. 거북이 잘한다. 잘한다. 네 박수.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가자.
자, 음악에 맞춰서 이제 박수 좀 주셔야 됩니다. 나를 겨우 온다네 와 눈도 운다네 너의 마음
아프고. 야, 이게 병한 거 봐라. 야, 너무 많이 와도 골치다. 예, 너무 많이 와도 걸치고, 안 와도 걸치고. 참, 하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곡 더 가입시다. 엄마, 주세요! 조금 빨리 해주세요. 더 빨리. 좋습니다. 지나간 길을 그리워도 말아요. 끝나간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 급하게 신청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패밀리 활동을 한참 할 때, 그리고 나오나 뭐 주현미, 그 다음에 남진,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수들 드럼을 제가 뒤에서 반주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보이는 게 드럼이라는 악기인데, 격외선당이라는 곡으로 제가 드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실래요? 예, 격외 선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격식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곳입니다. 그게 격외 선당인데, 이곳이 바로 그런 격외 선당이 아닌가. 자, 그러면 드럼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드럼이 사실은 한 10년 정도는 배우면은 저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제가 드럼에 앉았어요.
한창 전성기 시대에 드럼 실력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만은. 음악! 음악 주세요! 가자! 드럼치는 거북이, 작곡하는 거북이 분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앵콜 아니 그냥 뽕을 뽑으시라고 그래. 앵콜 아, 그러면은 자, 내가 왕가수.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드럼을 손을 올려서니 자, 드럼치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드럼치면서 노래 감사합니다, 형님. 자, 오케이. 히히. 자, 내가 왕가수. 제 노래입니다. 한빈이 노래입니다. 거북이 노래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세요. 내가 왕가수. 가겠습니다. 자. 자. 주세요, 엄마. 자, 여러분 박수!
드럼 치면서 노래도 한 곡 했네. 야, 내가 원가수라는 곡인데 제 노래입니다. 거북이 노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계속 되시고 자 다음 우리 샛별이 샛별이 분반님이 준비하고 계시나 오늘 우리 샛별이 분반님 팬클럽 우리 모든 가족님들 끝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크게 한다.